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주식 초보 탈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주식 초보 탈출 팁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뭐 기법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닥터 K가 제시하는 여기 사항 먼저 한번 짚어 나가시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세부적인 스킬 쌓아 나가신다면 많이 도움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우량한 주식에 집중해서 매매하셔야 돼요. 자, 코스피 200 안에 있는 종목이라든지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분들은 기관 내국인의 매수가 많이 동반되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의 그 규정이라든지 그런 기준을 통과해야만 코스피 200 내지는 시총 상위에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요. 개별 종목분들 말고 우량한 종목들 먼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진단키트라든지 마스크, 손소독제 이런 종목군들 상당히 급등락하고 있는데요. 물론 수익 잘 낸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안정적이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니까 가능한 업종에서 1등, 2등 정도 하는 시총 상위 종목군에 관심 한번 가져보시라. 그렇게 먼저 첫 번째 제안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상향 종목을 접근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이렇게 우상향으로 전환한 이러한 종목분들을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많이 보신 그런 내용들이죠. 닥터K가 가장 첫 번째 팁1으로 제시하는 게 하락하는 추세 돌려낸 이 상승 초입에 매수하라가 닥터K가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한 종목 말고요. 이렇게 우하향하는 종목들, 우하향하고 이렇게 아직까지 돌려내지 못한 추세를 상승으로 이렇게 돌려내지 못한 종목분들의 관심을 많이 가져요. 왜? 여기서 이렇게 막 많이 올라올까 싶어서 그렇게 관심들을 많이 가지는데 특히 시장이 지금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와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이 이렇게 바닥 치고 올라와서 이렇게 좀 조정권에 있는 상황인데 시장과 다르게 시장은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종목은 이렇게 내가 관심 가진 종목은 이렇게 계속 바닥권에 있다면 안 좋다 이겁니다.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관심을 우하향한 종목보다는 이렇게 우상향으로 오른쪽 위로 틀어낸 종목군의 눌림목에서 매수하기를 저는 권유드립니다. 자, 우상향한 종목 매수. 자, 무엇보다도 시장 판단이 우선인 겁니다. 자, 개별 종목분들 시장과 관계없이 잘 가는 종목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시장이 좋아야만 같이 잘 갈 수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 1927 정도로 파악되는데요. 하락하다가 이렇게 60일인면에서 이렇게 조금 한 달여 가량 이렇게 횡보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추가로 지금 더 치고 갈 그런 모양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코스닥에 조금 더 치중하는 그런 종목 선정도 나쁘지 않고요. 코스피는 이제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가 좀 들어와서 이 저항대를 뛰어넘어야 2000도 바라볼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거의 실종된 상태입니다. 다만 기관, 특히 연기금이 조금 구원투수 역할 해주면서 매수를 해줘서 그나마 조금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외시장도 지금 미국이 코로나 발병에 대한 책임을 중국에게 져라 이러면서 상당히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차 미중 간의 무역협상에서 2년 동안에 2천억 달러 규모로 중국이 미국산 제품 사주기라는 것 약속 안 지키면 완전 중국과 단절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 중국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에 조금 부담감으로 지금 있는 상황이죠. 자, 시장 판단이 우선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유자금으로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돼요. 반드시 신용이라든지 미수를 동원해서 매매를 한다면 상당한 부담감이 가중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최근에 신용잔고가 8조입니까? 9조입니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본인이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투자 금액. 처음에는 천천히 뭐든 처음부터 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투자를 해 나가다가 경험치를 쌓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증액 해 나가셔야만 투자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식 초보 탈출 팁 간단하게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리 한번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반드시 우량주 매매를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우상향하는 종목,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종목 말고 우상향한 종목이 훨씬 잘 가요. 그리고 시장, 지금 현재 시장은 어떤 시장인가? 하락 추세인지, 시장이 상승 추세인지, 그리고 해외 시장은 어떠한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는가? 그리고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매매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오늘 주식 초보 탈출 팁 한번 강의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한 발짝 나아간다면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다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